안녕하세요. 코롱모터스 미니 대구전 시장 한영애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미니, 티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티팩이란 차량용 반도체의 이슈로 인하여 22년 6월부터 22년 12월까지 생산되는 차량의 하나여 일단 붙여진 명칭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BMW의 P1, P2, P0 등과 같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달 동안은 이번 티팩에 관하여 달라진 점과 어떤 옵션들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 해당 옵션들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별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현재 계약을 기준점으로 내년 3월쯤에 차량을 인도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그 해당 모델들은 현재의 옵션과는 다른 옵션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옵션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필히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영상으로 미니 3도어, 5도어, 컨버터블, 클럽맨, 컨트리맨 모델까지 티팩 옵션들에 대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으며 가격과 옵션, 적용되는 컬러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